여기가 어디일까요, 여기가? 은계호수공원. 은계호수공원 나왔는데 전체적으로 이쪽에 이렇게 상가가 다 이렇게 있습니다. 이 상가가 근데 1층에 전체적으로 들어있는 상가들이 좀 많이 있어요. 아직까지는 좀 약간 그래가지고 이쪽도 상가가 또 알차게 차있는 상가도 있고 저기도 1층, 2층 임대가 다 비어있는데 이쪽 호수공원으로 이렇게 보는 쪽이라서 사무실 용도나 그런 거 찾으실 분은 참 괜찮은 것 같아요. 사람들도 많고 상가가 좀 많이 비어있어요. 요즘에 뭐 1층들이 소상공인들이 장사가 좀 안 돼가지고 그랬는데 제 생각에는 좀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금방 살 것 같아요. 여기가 너무 좋아가지고. 자, 제가 여기 앞에 건물이 나왔습니다. 이쪽이 이렇게 대로변이고요. 이쪽으로 이렇게 상가입니다. 여기 앞에 이 상가가 이거는 알차게 다 차 있어요. 밑에 약국도 있고 부동산도 있고 편의점도 있는데 자 사건 번호가 2020-1476 물건 번호 1번 그 물건 번호 2번 804호도 같이 나왔어요. 지금 제가 하는 거는 토지가 7평에 7평수가 30평 자 5억 2천인데 최저가가 1억 7천 대까지 떨어졌어요. 34% 물건은 괜찮은 것 같아요. 큰 대로변에 있고 아직까지는 상가 형성이 안 돼가지고 요게 물건이 좀 나와 있는 것 같아요. 한번 올라가 보죠. 관리비도 어느 정도 밀려 있겠죠. 그런 거는 제가 이제 여러분 공부하시라고 해가지고 이 주소가 다 나와 있으니까 전화하셔가지고 관리비는 본인이 한번 물어보세요. 예전에 이제 관리비 알아보는 영상이 있어요. 참고하시면은 관리비를 어떤 식으로 물어볼지 그거 다 나와 있으니까 직접 하셔야지 실력이 느는 거지 여기서 뭐 내가 모든 거를 다 알려주면 여러분 공부 안 됩니다. 자 약국도 있고 건물이 살아있어요. 30평이 30평. 자, 803호 한번 올라가 볼까요, 여기? 지금 다들 3층. 우리는 8층이네요. 8층. 이 관리사무실 전화번호 여기 좀 한번. 자, 관리사무실 전화번호가 031-311-9077. 자, 이쪽으로 전화해가지고 한번 물어보시면은 아마 괜찮을 겁니다. 자, 제가 여기 8층에 올라왔는데 여기 카카오 프린즈 스크린 골프장이 여기 이렇게 있네요. 자, 여기 저 건너편에 이제 8층인데 카카오 프린즈가 저기를 골프장을 다 쓰고 저희는 803호. 아, 이게 803호예요. 근데 문이 잠겼네요. 아, 30평. 야, 좋네요. 괜찮아요. 여기 관리비가 3개월 이상 미납 여기 딱 써있네요. 여기 제가 아까 전화번호 올려놨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 여기가 지금 8층에 저기 이제 스크린 골프만 있지 나머지는 다 공실이에요. 근데 이 공실을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내가 이거를 뭐 이게 8층까지 올라와 가지고 뭐 장사를 하면 좀 그렇겠죠. 내가 이거 와 가지고 사무실 용도를 쓸 수 있는 방향이 있냐. 30평이니까 30평 임대료를 들어가도 아마 임대료가 꽤 될 겁니다. 이거 1억 7천이니까 최저가에 집어넣어도 낙찰 받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. 이게 803호고 이게 물건 번호 1번이고 물건 번호 2번 7평수가 44평이에요. 이것도 2억대 이제 경매가 유찰됐습니다. 이게 더 좋죠. 양쪽에 이렇게 다 이렇게 코너가 다 있고 이것도 이렇게 보시면은 관리비를 내고 공유관리만 내고 특별하게 뭐 명도 할 그런 건 없을 것 같아요. 지금 현재 공실이니까 스크린 골프가 300평을 쓰고 있네요. 이 내리자마자 우리는 요거예요. 303호 요거 앞에 이게 아파트가 보이는 쪽 요게 이제 1억 7천 최저가 34% 요게 이제 40평이 좀 넘어요. 요게 한 2억 정도의 최저가니까 두 개 다 받아가지고 요거를 터가지고 그러면은 몇 평이야? 벌써 80평? 70평 정도? 두 개 터가지고 이렇게 해도 이제 이거를 전체 다 받는데 최저가로 받아도 3억대 중반이에요. 중반 최저가로 받는다고 하면 그러면 이 정도 70평짜리를 3억대 중반에 받는다고 해도 참 괜찮을 것 같아요. 이쪽은 딱 코너 있고 이제 뭐 사무실이나 뭐 소사무실로 쓰긴 그렇겠죠. 평수가 100평 정도 차지하니까 근데 요즘은 또 미니 소사무실로 해가지고 그래도 요거 소사무실로 해도 한 간단하게 해도 10명 정도는 들어올 수는 있을 거예요. 텅비실 놓고 10명 정도는 충분히 들어올 수 있으니까 10명만 해도 한 사람당 25만원씩만 받아도 금액이 그게 만만치 않은 금액이거든요. 그러니까 내가 소사무실로 뭐 꾸밀라고 하면은 무조건 뭐 100평 기준으로 잡지 말고
30평대로 해도 아담하게 할 수 있어요. 물론 소사무실 말고 요즘에 뭐 스튜디오 방 그런 걸로 꾸며놔도 괜찮아요. 그런 거 있고 뭐 특별하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너무 괜찮아요. 이쪽으로 이렇게 쭉 가시면은 이쪽 쭉 가시면은 뭐 여기도 이제 공실인데 이렇게 쭉 가시면은 이쪽 이제 여기도 야 여기도 갈리비가 여기도 이렇게 돼 있어요.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나쁘진 않고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가 공실이 사람들이 꽉꽉 차 있으면은 이 가격이 안 나오겠죠. 그러니까 여기가 공실이 좀 많이 있으니까 그런 거를 감안해 가지고 경매가 유찰이 좀 많이 된 거예요. 그러니까 좀 싸게 받는 거고. 근데 뭐 평성이 다 돼 있으면 이 가격엔 절대 아마 그 전에 아마 낙찰이 아마 됐겠죠.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 계산해 가지고 들어오시면은 그 괜찮을 것 같아요. 1억대 1억 7천에 내가 30평을 낙찰을 받는다. 여기만 지금 8층만 좀 공시이지 나머지 층들은 다들 꽉꽉 차 있습니다. 네, 그거 확인하시고 그 동네가 여기가 나쁜 동네는 아니에요. 동네가 괜찮고 앞에 그 은계호수공원도 있고 그러니까 사무실 용도나 아니면 본인이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은 그 아이템을 갖고 들어오시면은 충분히 승산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. 근데 내가 이걸 낙찰 받아가지고 임대 사업을 한다 그러면 좀 약간 어려울 수도 있어요. 지금 뭐 임대가 안 나가는 입장이니까 내가 낙찰받고 내가 이거를 어느 정도 내가 쓸 수 있는 방향을 그런 뭐 출구 전략이 있으신 분들은 들어와도 괜찮을 것 같아요. 나쁜 위치도 아니고 여기가 수도권이고 그리고 주변이 아파트 단지고 앞에 공원도 있고 뭐 음식 뭐 그런 거 교통도 편하고 그리고 이 상가가 대류변이니까 그런 식으로 아마 생각하시고 중요한 건 관리비 꼭 확인하세요. 공유비만. 제 영상에 관리비 물어보는 거 다 나와 있으니까요. 전화번호 제가 띄워드릴게요. 한번 전화 한번 해보세요. 그런 거 전화 안 하시면 괜히 또 경매에 대한 거를 또 잘 몰라요. 자, 이상 현장에서 은계 호수공원에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.